네,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PDF 파일이 여기에 있고요. 오늘 내용은 특히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포토스태머하고 또 포토스태머 다른 링크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스노볼 스태머라는 데모 사이트도 있고요. 스타보드에 관련된 영어 스타보드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시소러스 그리고 토크나이저 등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다시 다른 화면으로 공유할게요. 네. 먼저 스태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태머는 영어 스태머의 데모 사이트, 여기 포터 스태머라는 포터.js 데모.html을 방문해 보시면 이렇게 첫 화면에서 포터 스태머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력창에다가 Do you really think it is weakness? 이런 문장을 입력을 하고 스태밍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첫 번째 화면은 스태밍이라는 게 어근, 스템을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사를 분리하는 거죠. 여기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이 접사여서 이 접사들이 분리된다는 그런 뜻이죠. weakness라는 단어에 대해서 스템으로 weak만 추출을 하고요. yields는 3인칭 단수잖아요. 그래서 s를 제거를 하고 yield로만 스템을 추출하는 거죠. 이 temptation 같은 명사형인 경우에는 ion을 절단을 하고 tempted까지만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거죠. Courage 같은 경우에도 E를 절단하고 있네요. 그래서 courage까지만 이렇게 스템을 추출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스템에서 추출하는 스템은 영어의 기본 원형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에 있는 접사만 절단하는 그런 방법이 스템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녹색 부분을 절단해서 실제로 스템을 추출한 그 결과물이 맨 아랫부분 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태머는 어간 추출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네, 포터 스태머를 방문해 보시면 이것도 이제 포터 스태머를 구현한 그 내용이 여기 논문 링크에 있는데요. 이 포터 스태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우측 화면과 같이 여러 가지 언어들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거죠. 여기 ANSI C, Java, Perl, Python, Common Lisp, Delphi, JavaScript 등등 뭐 Prolog, Haskell도 있네요. Scala도 보이고요. 심지어는 Oak라든지 Rust 이렇게 대부분의 그 유명한 언어들로 모두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에서 각 언어에 대한 소스 코드가 필요하면 이 사이트에서 클릭해서 해당 소스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방금 포터 스태머는 영어 스태머로서 가장 대표적인 스태머인데요. 다국어 스태머를 데모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다국어 스태머로는 스노우볼 스태머라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snowballstem.org에 데모 사이트를 가시면 알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왼쪽 문장을 신문 기사를 하나 제가 컷앤페이스트 했었는데요. 이 신문 기사에 대해서 스태밍을 해보면 우측과 같이 조금 전이랑 뭐 비슷하죠. 이 practice에서 e가 절단됐네요. include에서도 e가 artificial의 경우에는 al이 절단되어서 이렇게 스템을 추출한 걸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스태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색인을 할때 모든 단어들을 색인을 하게 되면 색인하는 어휘수도 매우 많아지고요. 색인 파일의 크기도 매우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메인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용량이 충분하지만 그러지 않은 시절에 메인 메모리나 이런 리소스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색인 파일이 너무 크면 매우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제
색인 파일의 크기를 작게 해서 그래서 스텝만 저장을 하면 그러면 50% 이상의 압축 효과가 있다고 하죠. 네, 스태밍 기능의 이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컴퓨터, 컴퓨터즈, 컴퓨트, 컴퓨스, 컴퓨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모두 컴퓨트로만 스태밍을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검색하든 컴퓨터즈를 검색하든 뭐 컴퓨팅을 검색하든 이제 아무거나 검색하더라도 이런 단어들이 포함된 문서들을 검색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인할 때는 접사를 제거해서 스텝만 색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간이 효율적으로 또 색인별 압축 효과가 있는 거고요. 검색할 때는 우리가 컴퓨터 또는 컴퓨터즈 아무 걸로나 검색을 하더라도 서로 매치되는 동일한 어간으로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효과는 이제 지리어 확장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영어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의 스태밍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접사 제거 스태머, 조금 전에 보여드린 포털 스태머 등등 접사 제거 스태머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후속자 변형 방식이라든지 테이블 검색 방식이라든지 엔그램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기도 해요. 이 간략하게 각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접사 제거는 영어 경우에는 우측 끝부분, 접미사 부분을 제거를 하는데 물론 접두사도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후속자 변형 경우에는 연속으로 나타내는 단어들의 빈도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테이블 탐색 기법은 스템하고 원래 단어들 간의 이 매핑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그 사전을 탐색함으로써 스템을 찾는 그런 방식이죠. 엔그램 방식은 뭐 그냥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사용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접사 제거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검색 엔진에서는 내가 users를 검색을 하고자 할 때 실제 단어에서 실제 문서들에서 유저가 15번 발생을 했고 출연을 했고 users 한 번, 뭐 used 세 번, using 두 번 이런 경우에 users로 검색을 하더라도 1, 2, 3, 4 모두 다 검색해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라는 거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옵션을 주어서 어떤 텀을 그 검색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users 경우에는 1, 2, 3, 4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보여주는데 내가 2번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users만 검색할 수도 있게. 테이블 탐색 기법은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원래 단어하고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드, 엔지니어 이것에 각각에 대해서 모두 다 어간, 스템은 엔지니어로 이렇게 사전을 구축해서 이 사전을 서치에 의해서 어간을 추출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후속자 변형 방식은 이제 뒷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원래 코퍼스 즉 문서에서 able, 뭐 able, beatable, fixable, read, readable, reading, reads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할 때 이 접두어 부분에 대한 뒷부분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에서는 이 코퍼스에서는 r 뒤에 오는 그런 다음 문자들이 E, I, O 세 가지 영어가 발생을 하고요. RE 뒤에는 두 가지, A하고 D가 발생하고요. RE, A 뒤에는 한 가지, READ 뒤에는 A, I, S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뒷부분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적절한 부분에서 이제 변형이 많은 부분을 절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엔그램 방식은 여기 이 바이그램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뭐 이건 이제 단순히 엔그램 방식으로만 색인한다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뭐 앵그럼 방식은 단어 유사도를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자,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 접사 제거 스태머, 접두사 접미사를 제거를 하는데, 이 방식은 이따 포터 알고리즘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기로 하죠. 이 포터 스태머는 이 스태밍을 그러니까 접미사, 접두사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접미사를 어떻게 절단할 거냐 하는 그 절단 조건이 있는데, 그 스템 부분의 조건이 있고요. 스템의 뒷부분, 그 다음에 접미사 부분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을 조건으로 기술을 해서 스태밍을 하게 됩니다. 지금 또 무슨 얘기냐면, 이 포터 스태머에서는 사전을 사용하지 않죠. 즉, 영어 사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접미사 리스트라고 이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세 가지 조건을 규칙으로 구현을 해서 스태밍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포터 알고리즘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섯 단계로 되어 있네요. 1, 2, 3, 4, 5. 여기서 이제 스템 컨디션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템 컨디션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이 들어오면 여기서 C는 컨소넌트 자음이고요. V는 바월 모음이고요. C는 컨소넌트. 근데 자음으로 시작하고 VC 모음 자음 쌍이 M번 여러 번 반복되고 그다음에 V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패턴에 매치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패턴에 매치되는데 예를 들어서 M이 0인 경우에는 VC가 없는 경우 해당되고요. M이 1인 경우는 VC가 한번 있는, 즉 여기서 M이 0인 경우에는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 T로 시작, TR로 시작했죠. TR 뒤에 T 뒤에 VC가 없고 그다음에 V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컨소넌트와 바월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서 이 패턴이 스템의 뒷부분 네, 그 매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접미사 조건도 있고요. 현재 접미사가 어떤 패턴에 매치가 되는지, 그다음에 규칙 컨디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접미사를 컷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데, 이 포터 스태머는 이렇게 아홉 개의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조건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조건에서, 1번 조건이 스텝 1A로 되어 있네요. 사실상 이제 1, 2, 3, 4, 5, 다섯 개의 스텝인데, 각 스텝이 A, B, C 형태로 이게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그 1A 스텝을 거쳐서, 그다음에 또 1B 스텝을 거쳐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순서대로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스태밍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 스텝 1A 규칙, 스텝 1B 규칙, 뭐 스텝 1B1, 뭐 1C 이렇게 규칙이 순서대로 쭉 적혀 있는데, 이거 이제 포터 스태머의 논문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조금 복잡한데 뭐 영어에 대한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태밍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했고요. 다음은 이제 스타보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검색을 할때 스태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보드들은 우리가 검색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아예 색인할 때 빼버리는 거죠. 관사 or라든지 더라든지 전치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한 200여 개의 불용어 리스트가 있네요. 스타보드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스타보드 리스트는 연구자들마다 동일한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한 100여 개만 스타보드로 간주할 수도 있고요. 다른 연구자들은 한 3, 400개를 스타보드로 간주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태밍 후에 불용어인 경우에는 불용어를 제거해서 색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영어 시소러스에 관련된 건데요. 영어 시소러스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검색해도 한국을 검색하고 싶은 거죠. 또는 코리아를, Republic of Korea도 검색하고 싶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이라고만 검색했지만 문서에서는 한국만 있는 경우 또는 코리아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내가 일일이 뭐 대한민국, 한국, 코리아로 각각 검색하지 않더라도 GDI 확장을 통해 C-소스를 이용해서 동의어들을 함께 검색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이 C-소스입니다. 그래서 C-소스는 일반적으로 동의어 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꼭 동의어뿐만 아니라 연관어라든지 의미가 큰 의미, 뭐 작은 의미 이런 주로 동의어 중심으로 검색에 필요한 GDI 확장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C-소스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영어에서 C-소스는 뭐 몇백 년 전부터 로뎁 C-소스라고 하는 종이로 된 그런 C-소스 사전이 있었어요. 이 사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필요한 것은 이 로뎁 C-소스의 동의어 관련어 정보를 이용해서 각 정보 검색 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C-소스를 구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C-소스 경우에는 검색 엔진의 경우에도 모두 동일한 C-소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패션 분야에서는 패션 관련된 그런 C-소스를 사용을 하고 컴퓨터 관련된 그런 검색을 할 때는 컴퓨터 관련된 C-소스를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도메인 스페시픽한 C-소스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럼 이제 C-소스의 내용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한민국, 한국, 코리아처럼 그 동의어 집합이 있습니다. 동의어 집합을 C-소스에서는 synset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거 외에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는데요. synonym 및 synset에 해당되는 거고요. NT, BT, RT라고 하죠. NT는 narrower term, BT는 broader term, RT는 related term. 그 NT, BT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narrower term에는 노트북이 있겠죠. 또 이제 서버 컴퓨터도 있을 테고요. 이런 게 이제 의미가 더 좁은 의미인 관계를 narrower term이라고 하고요. 그럼 넓은 의미의 관계는 그 반대죠. 노트북의 broader term은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related term의 경우에는 이제 연관어들인데요. 컴퓨터 기준으로 한다면 모니터라든지 키보드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렇게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용어들을 RT, 연관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NT, BT, RT는 또 C-소스에서 기본적인 항목에 속하고요. 그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C-소스에 기술되게 되는데 뭐 is, or 관계라든지 is는 뭐 사실상 같다라는 의미죠. part of 관계라든지 이건 이제 부분하고 전체 관계인데요. 뭐 부분 전체 관계는 뭐냐면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 바퀴, 뭐 운전대 뭐 이런 엔진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하고 부분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연관어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추가로 기술됩니다. inspect이라고 하는 C-소스를 여기서는 예를 들어봤는데요. 2012년도에 구축되어 있던 그 상태를 설명을 하면 inspect C-소스에는 18,755개 텀은 어휘죠, 단어. 18,000개 정도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고요. 9,700개의 그 preferred terms, 뭐 자주 사용되는 그런 terms들. 또 이제 뭐 기타 시너님들이 들어있고요. 여기 우측과 같은 형태로 실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면 C-소스는 실제 검색 엔진에서 컴퓨터로 read할 수 있는 그 machine readable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UF, BT, TT, RT, CC, FC 이렇게 어떤 연관성 있는 정보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 aided instruction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C-소스 구축의 예인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education을 see also 함께 참조해라 이런 얘기고요. used from은 teaching machine이고요. BT broader term은 educational computing. TT는 computer application, RT는 education하고 teaching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 구축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이 시설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에서는 이렇게 시소로스를 매우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시소로스가 검색 엔진의 어떤 단계에서 활용되는지를 세 군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그래서 이제 쿼리 확장을 할 때, 한국어로만 검색해도 코리아를 검색할 수 있도록 쿼리 확장할 때도 사용되고요. 랭킹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랭킹 할 때도 코리아 한국이 같은 의미라는 동일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랭킹을 해야 될 테니까요. 색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지리할 때, 색인할 때, 랭킹할 때. 그럴 때 이제 시소로스가 활용된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죠. 네, 뭐 시소로스의 어떤 특성들을 프리코디네이션, 포스트코디네이션, 프리코디네이션은 인덱싱 할 때 사용되는 것을 프리코디네이션이라고 하고요. 검색할 때 사용되는 것을 포스트코디네이션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시소로스는 각 텀들 간의 릴레이션십을 기술하는 건데요.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십은 동의어 관계죠. 뭐 하이어라키컬 릴레이션십은 NTBT, 상위어, 하위어 등이 계층적인 연관성에 해당되고요. 어소시에이티브, 이것은 이제 어떤 파트 관계라든지 조금 전 자동차하고 의자네요. 이런 로즈, 장미하고 향기, 프레그런스라든지 디지즈, 질병하고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연관성 있는 관계, 대충 관계는 아니지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term relationship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보면 부분 전체 관계라든지 part of, collocation, 나란히 동등한 관계라든지 paradigmatic, 변화 관계라든지 변화 관계는 moon하고 lunar 이런 관계, taxonomy는 분류죠, 분류 시스템, 동의어 관계라든지 반의어, 반대어 관계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그 릴레이션십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것저것들도 많이 있고요. 네, 여기까지 시소로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토크나이저인데요. 토크나이저는 우리가 텍스트를 토큰들로 분리하는 역할을 토크나이저가 해주고요. 그 작업을 토크나이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토크나이저는 이 패러그래프, 문단을 한 문단은 한 6개, 7개 정도의 문장들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문단을 문장으로 이렇게 문장 단위로 분리해 주는 것도 토크나이징에 속하고요.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문장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을 여러 개의 단어들로 분리해 주는 이렇게 가장 간단한 그런 작업이지. 그러면 이제 문장을 단어로 분리해 주는 것은 보통 스페이스 문자, 탭이라든지 블랭크, 줄바꿈 문자에 의해서 분리를 하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게 있느냐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라든지 괄호라든지 하이픈이라든지 또 이제 문장 부호, 콤마라든지 마침표, 느낌표 이런 것들도 토큰으로 분리해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인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토크나이저로 많이 사용되는, 토크나이저는 사실상 매우 심플하잖아요. 문단을 문장으로 구분하고, 문장들을 워드 시퀀스로 구분하고, 이런 작업인데요. 그런 작업을 하는 토크나이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알고리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영어 기준이죠. 영어 기준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토크나이저 예를 여기 5가지를 소개하고 있네요.
펑크트 워드 토큰나이저, 트리뱅크 토큰나이저, 레귤러 익스프레션 토큰나이저, 워드 펑크트 토큰나이저, 화이트 스페이스 토큰나이저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토큰나이저들은 NLTK라고 하는 자이언어처리 툴킷, 여기 textprocessing.com 데모에 가면 이렇게 토큰나이저를 실행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실행을 해본 결과를 여기에 스크린샷을 가져왔는데요. 이 텍스트에 In Düsseldorf, I took my hat off 마침표 But I can't put it back on 이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 두 개의 문장이죠. 이 두 개의 문장에 대해서 각 토크나이즈마다 어떻게 토크나이즈 하는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트리뱅크 워드 토크나이즈는 이 분리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In 이 첫 번째 토큰이고요. 디셀도르프가 두 번째 토큰 I took my hat off 그 다음에 마침표 띄었네요. 별다른 건 없죠. 각 워드 단위로 블랭크 단위로 분리를 했고 이 마침표만 분리한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문장에서는 but하고 I can't가 원래 한 단어였잖아요. 한 단어였는데 CA하고 N apostrophe T 두 개의 토큰으로 분리한 걸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여기에 비해서 그러면 워드 펑크트 토큰나이저하고 이 트리뱅크 토큰나이저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 can't 부분을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부분은 다 같고요. 그 트리뱅크 토큰나이저가 can't를 CA하고 NT, NT가 원래 not이잖아요. not. 그래서 이제 CA하고 NT로 두 개로 토큰나이즈를 했는데 워드 펑크트 토큰나이저에서는 can하고 apostrophe하고 t 이렇게 세 개의 토큰으로 분리한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토큰나이저마다 그 토큰 분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예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다음 세 번째 토큰나이저는 펑크트 워드 토큰나이저인데요. 펑크트 워드 토큰나이저에서는 여기도 이제 can't만 보시면 되는데요. can하고 nt로 apostrophe t로 구분을 했네요. 물론 또 다른 차이점도 있긴 해요. 이 토큰나이저에서는 이 마침표 off 다음에 마침표 빼고 on 다음에 마침표를 분리를 안 했네요. 위에 두 개 토큰나이저는 마침표를 다 분리했었잖아요.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화이트 스페이스 토큰나이저는 그야말로 이제 공백 단위로만 분리를 한 거니까 블랭크 단위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캔트를 하나의 독립된 토큰으로 토큰나이징 한 거고요. 오프점, 온점도 이것도 이제 스페이스 단위로 했으니까 이렇게 토큰나이저마다 토큰의 분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이 토큰나이저에 대해서는 tokenize.py 여기 GitHub에 가시면 파이썬 소스 코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한국어 토큰나이저도 있는데요. 한국어 토큰나이저도 영어 토큰나이저를 한국어에 적합하게 약간 수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어 토큰나이저에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유니코드 완성형 한글 코드 이렇게 공부할 때 그때 두 바이트 부호들이 있었죠. 마침표라든지 점이라든지 뭐 아래 아라든지 따옴표 경우에도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껍새 따옴표, 기역, 니은, 따옴표, 기역, 니은 이런 이제 문장 부호들을 분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어 토큰나이저하고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토큰나이저가 여기 클릭해서 가시면 있는데요. 여기 있는 토큰나이저는 원래 트리 태거라고 하는 품사 태거가 있는데 이 트리 태거에서 사용하던 그 소스를 조금 수정해서 만든 그런 한국어 토큰나이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토큰나이저라든지 스태머, 그다음에 시스로스 그리고 스타보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했습니다.